얘기는 세신수송 등등 플루톤 무겁거든요. 부유를 뜨긴 하지만 그러니까 가라앉히거든요. 그래서 위쪽 물이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을 조사했을 때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맞는 말인데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물이 있습니다. 아, 펜주라는 게 있습니다. 대형 선박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주만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성적도를 보면 거미줄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 저기입니다. 우리죠. 부산입니다. 그래서 저 포항 포함해서 저기 진주까지 또 제주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배들은 가서 이제 컨테이너를 틀면은 배가 기울어지거든요. 짐을 풀어버리니까 무게중심으로 올라가면 기울죠. 그럼 거기다가 물을 잔뜩 집어넣어야 되는데 한 1000톤 큰 배는 1만 톤 집어넣거든요. 수돗물 없죠. 바람을 넣고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라도요. 그때 지금까지도 그렇고 후쿠시마 앞바닷물은 상당 부분 오염돼 있거든요. 물론 일본에서는 오염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연히 오염돼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오염된 물을 갖고 오죠. 근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항만에 푸는데 풀기 전에 저기 공해상에서 풀고 와라 하지만 이렇게 지하수로 흘러가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전부 걸러지지 않거든요. 그럼 공해상에서 풀더라도 벌써 아까 미국을 좋아해서 돌아오는 5년짜리 중국 좋아해서 돌아오는 5개월짜리 보다도 훨씬 더 빨리 오죠.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이틀 사이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부산하고 제주 가까이는 푸고 있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많이 했었는데 별로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그 말을 믿긴 하는데 어제 그제까지 그 토론도 했었는데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그 문제가 없었다고 하려면 우리가 동해가 수십억 톤 물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과연 몇 리터를 떴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는 저기 바늘만도 이쪽이 집 더미에서 바늘만큼도 안 되는 물을 떴을 겁니다. 아마도 수백 수천 리터 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띄엄띄엄 떴겠죠. 이거 아마 평충수 위에서만 뜨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 그건 말고 일단 평온이라면은 수억 톤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수만 톤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렇죠? 수만 톤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에요. 실시간으로 우리가 봐야 되니까. 수만 톤이면 올림픽 규격 수영장 한 10개가 되거든요. 그 정도를 뽑아야지 소위 그 기술적으로 볼 때 같은 이제 공돌이니까 공돌이가 볼 때는 대표적입니다. 전체 10억 톤을 대표하는데 10리터, 100리터, 1000리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보니까 당연히 없죠. 위물만 뜨지 않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무겁게 가라앉는다. 깊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게 자, 몇 군데에서 했느냐, 얼마만큼 했느냐, 또는 깊이 들어갔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윗물 조금 뜨고 실물 했던 거죠. 그리고 없죠, 당연히. 그리고 기기도 이 정도 보려면 제 얼굴에 잡티, 뭐 검보선 보려면은 그 저기 뭐죠? 고화질 TV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잘 안 보이시죠? 답보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다 벗겨내고 고화질 TV로 봐야 되는데 마치 우리는 흑백 TV로 보면은 잡티 안 보이잖아. 장비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해가지고 깨끗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확률적으로 깨끗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수산업.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제주도 갔고 포항도 갔고 강릉도 갔고 그렇습니다. 지금 돌고 있는데요. 수산물은 다릅니다. 해류는 뭐 5년 걸린다, 5개월 걸린다, 2~3일 걸린다 하는데요. 이 어류는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더 많이 방류됩니다. 30년, 60년. 그리고 일본 정부 발표하고 달리 그 저기 완전히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알프스라고 하는 달중 제가 설비로 그럼 상당 부분이 나와요. 제가 먼저 이게 있어 이게 마지막 공동사인데 먼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만약이라도요. 만약이라도 전부 다 걸러가지고 3중 수수만 나온다 하면은 발 벗고 주무셔도 돼요. 발 벗고 주무셔도 돼요. 10억 명 중에 한 명이니까 지구상에서 8명만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있다가 그것도 혈액 안 백혈병, 백혈병. 삼중수소는 필자 따라갑니다. 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60%가 물이잖아요. 혈액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혈병,
저기 뭐죠? 우리 혈액압 이런 것들 내서 10년, 20년부터 발병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처음이라도 들어갔을 때 2011년에 왔다면 지금쯤 발병할 때가 된 거니까 아직 우리나라에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만 임상기록을 하려면 이제 병원 좀 넓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때 그렇게 큰 영향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사고 당시부터 2년 동안 그냥 콸콸 무단 방류됐던 거는 다행히도 우리 바다까지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이따 아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선물 관련인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중소가 남아있는 게 유일하다면 걱정 없이 그러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다핵종 제거 설비를 보더라도 인간적으로 볼 때로 그렇죠? 인간적으로 볼 때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다 걸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세슘, 스트론튬, 플루톤 절대 전 100% 못 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여과기 이온 교환 수치 이거는 물을 오염수를 거르기 위한 겁니다. 오염수를요. 그러니까 방사성 오염수죠. 근데 거기는 해석하기도 많은 불순물이 있습니다. 핵 연료 잔해물, 또 철근 부스러기, 콘크리트 부스러기, 또 저기 남아있는 합성 수지들, 그게 이제 냉각수에서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뭐가 있어요? 아까 지하수는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깨끗할까요? 모래, 진흙, 소금도 있겠죠. 아까 냉각수는 물이에서 바닷물입니까? 이게 그러면은 필터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당연히 걸러지죠. 그게 먼저요. 그렇게 되면은 막히죠. 그러면 필터로서 기능을 못할 수밖에 없죠. 이 필터는 히달치가 만들었는데요. 물을 거르기 위한 겁니다. 우리 집에 정화수 있잖아요. 정화수 있죠. 필터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불순물 걸리죠. 미세먼지죠. 여기는 아주 눈에 보이는 밀리미터짜리, 센티미터짜리 굉장히 긴 거, 10cm 이런 것들이 막 떠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걸러야 되는데 거르기 전에 그게 걸려버리면 이어가기가 더 이상 이어가기가 아니죠. 그냥 통과기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통과할 수밖에 없죠. 그 여과를 하는 그 저기 부분에 전부 덕지덕지 불순물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슘도 그대로 무사통과, 스트로미도 무사통과, 플루토는 무사통과 쭉쭉 가가지고 그게 이제 또 저기 저장용으로 갑니다. 그래서 모여진 게 137만 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볼 때요. 전액 또는 전체를 다 걸을 수가 없다고요. 원천적으로. 왜냐하면 불순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도쿄전력이 한 개 가지고 안 되니까 두 개, 세 개를 만들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가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가라, 그러니까 작동을 하면 가라야죠. 그렇죠? 걸르지를 못하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많이 있단 말이죠. 왜 어떻게 알겠습니까? 작업복을 입고 들어가면 이게 선량기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게 마구 요동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냥 탱크에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발표했죠. 한 번 더 걸으겠다. 그런데 이런 불순물이 멈추지 않는 한은 두 번, 세 번에서 무슨 소용입니까? 또 그런 문제. 그래서 지금 정말로 교체하려고 했더니 한 보름 걸리는 데다가 교체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멈춰야 되겠죠. 그렇죠? 다핵종수는 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을 그냥 우회시키죠. 그냥 쭉 밸브 열어가지고 그냥 우회시키. 왜냐면 쌓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 교체하려면은 우회시킨다. 그러면 동쪽 바다가 그냥 직접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보름에 한 번씩이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그냥 원액 그대로 쭉쭉 나가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는 해류 문제는 아까 잠시 말씀드렸고요.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죠. 수산물입니다. 거기 이제 그 문제의 핵심이 놓여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21년까지 완전 중단 그리고 조금씩 왜냐하면 이제 아시죠? 이건 정치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방류를 해야 되면 주민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그 뭐죠? 아 지금 보니까 이제 방사성 물질 많이 떨어져서 이제 고기 낚아도 돼 라고 한 거죠. 아직 낚으면 안 되지만 그런데 하다 보니까 잡힌 생선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세슘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치의 1400배다 또 어떤 거는 10000배가 넘는 게 잡히는 게 이런 이유 제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잡아보니까 근데 그거는 아마 잘 뭐 들으신 적이 없죠. 이제 언론 통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방사성 물질을 통제하기 힘들 때는 언론을 통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려진 걸 통제하면 되는 거예요. 방사성 물질은 못 막고, 정장 막아야 될 방사성 물질은 못 막고, 새 나가는 정보를 막는 거죠. 그래서 그 정보를, 그런 점에서 도교조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정보를 막았다. 근데 방사성 물질은 실패한 거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마도 저 빼고 모든 원자력계 전문가들은 저를 뭐죠? 아시죠?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저기 짐작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저는 좀 합리적으로 그런 의심 의문하는 거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일본 정부 도쿄조릭이 100% 전략 제거했다고 그걸 믿어야 되나? 3조 수만 있다고 그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은 이유 저는 혹시 유튜브 누르시면 저에 대한 그 과거 이런 뭐 무슨 저도 어제 저기 뜨는 걸 봤는데 무슨 저에 대한 무슨 뭐라고 놀랄만한 무슨 과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서 무슨 20년 전에 어디 갔던 이야기인가 그건 안 봤고요.